안녕하세요. 저기 마지막 날의 낙엽들 해설을 맡은 작곡가 이범석입니다. 제가 제 곡을 좀 해설하게 돼서 좀 쑥스럽긴 한데요. 예, 오늘이 또 10월의 마지막 주 주일이고요. 일요일 날이고 지금 가을들 어떻게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이 제목 자체도 제가 코리아나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위촉을 받았을 때 언제 연주하자고 연주하냐고 물어보니까 10월의 마지막 그 일요일 날 연주한다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또 제 나이를 짐작하실 것 같긴 한데 예전에 그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이 생각이 났어요. 그러면서 10월의 마지막 계절? 오케이. 그러면은 낙엽을 주제로 곡을 좀 써봐야 되겠다. 그리고서는 제목을 마지막 날의 낙엽이라고 이제 뽑아보았고 이 곡을 조그만 이렇게 파트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각자 선생님들이 이제 연주해 주실 부분들이 그러한 떨어진 낙엽들, 10월의 마지막 그 기억들, 혹은 뭐 각각의 바람, 혹은 햇볕, 아니면 낙엽들 떨어지는 모습, 그런 것들을 한번 곡에다가 표현하려고 해봤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지금 갑자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. 선생님 혹시 그 악보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조금씩만 연주해 주실 수 있냐고.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조금씩 선생님들한테 제가 좀 부탁을 하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곡에 이제 기억이라고 작은 파트가 시작되는데요. 혼자서 이제 바이올린이 조용히 이제 시작합니다. 한번 좀 연주해 주시죠. 해 주시겠습니까? 선생님? 예.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바람이 살짝 부는 거, 가을 바람 같은 걸 제가 묘사를 했고요. 그다음 클라리넷은 니엔테 어택이라 그래갖고 포르테로 됐다, 피아노로 빠졌다 이런 것에 아주 표현이 탁월한 악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또 바람이 빠졌다가 나가는 것도 한번 묘사해봤습니다. 확실하게 느낄 수 있네요. 그래서 뭐 바이올린도 그렇고 첼로도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이 첼로나 바이올린도 이렇게 브릿지 근처에 연주하는 기법을 이제 솔폰티 첼로라 그러는데요. 그럼 평상시에 그 연주하는 기법하고 다르게 아주 날카로운 금속성의 소리가 좀 납니다. 선생님 한번 혹시 첼로 연주해 주실 때 거기 좀 쇠 소리가 많이 나죠. 그런 것들이 어떤 가을날의 찬 바람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연상을 했고요. 그다음에 피아노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와 연주되는 가운데 이제 주제가 들어갑니다. 예. 예, 이렇게 되겠죠?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고 제가 요즘은 또 좀 재즈에 빠져 있어서 재즈의 피치카토 사운드를 참 좋아해요. 그래서 재즈에 나오는 피치카토 사운드를 좀 많이 넣거든요. 그렇다고 재즈는 아니지만 선생님도 혹시 피치카토 좀 연주해 주실 수 있어요? 그리고 전 이거 진행되다가 가을날에 햇살을 뚫고 나가는 그런 백그라운드의 속에서 어떤 날카로운 하모닉스 소리가 나오게 되거든요. 그래서 피아노하고 바이올린 좀 혹시 네. 그래서 저는 이 파트를 제 멋대로 가을날의 햇살 어떤 햇살이 맑은 공기를 뚫고 나오는 그런 감정을 묘사하려고 마지막에 이 곡은 드디어 다 떨어진 낙엽들이 자기의 죽음을 글리산도로 얘기하면서 마치게 됩니다. 혹시 글리산도 파트 나갈 수 있나요? 어때? 그냥 다 같이 하는 파트가 있나요 선생님? 끝에 한번 조금만 연주해 주시면은 네. 예, 결국 낙엽이 다 죽은 거죠. 그래서 또 제가 또 마지막을 특별히 연주에 집착한 거는 중간에
페르마타지즘인데 마치 그게 곡이 끝난 것처럼 들릴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모르시고 또 기뻐서 저기 곡이 드디어 끝났구나 그러면서 박수 치실 것 같아서 이걸 들으셔야지 곡이 끝난 겁니다. 중간에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. 네. 그리고 혹시 뭐 제가 어릴 때 쇼팽 피아노 에뛰드 물론 잘 치지 못해서 참 좋아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넣어봤어요. 혹시 뭐 있을 때 209마디인가요 그게? 예. 예. 직접 저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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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지금 저렇게 빨리 못 칩니다. 예. 그렇지만 선생님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. 하여튼 선생님들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곡을 잘 연주해 주셨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